울산 함양 고속도로 공사로 밀양시 부북면 주민들이 농사를 망칠 정도의 폐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배수로부터 하천까지 누런 폐수로 변했는데 공사 현장에서 흘러나온 산성 폐수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측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장 K 이형관 기자입니다. 밀양의 한 마을입니다. 누런 폐수가 배수로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물 위에는 침전물도 겹겹이 쌓였습니다. 생명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 굉장히 깨끗했죠. 깨끗하고 그리고 앞에 이게 거기에 뭐 그 꺽지도 있었고 바가사리도 있었고. 배수로를 따라 마을 아래로 내려가 봤습니다. 전 지금 수로와 하천이 만나는 지점까지 나와 있습니다. 붉은 흙탕물이 하천까지 흘러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하천은 밀양강을 거쳐 낙동강까지 흘러들어갑니다.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속을 살펴봤습니다. 누런 물감을 풀어놓은 듯 짙게 물들었고 부유물과 뒤섞여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3년째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물 내려오기 전까지만 해도 잉어가, 잉어, 붕어 이게 막 떨어져 다니고 그래서요.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그 우렁이가 다 죽어버리고 폐사하고 이 폐수는 어디서 흘러나오는 것일까? 이 물은 2017년 착공한 울산 함양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나온 산성 폐수입니다. 공사업체가 터널을 뚫는 과정에서 나온 황철석과 토사를 4년 전부터 쌓아뒀는데 많은 비가 내리면서 철성분이 배수로를 따라 마을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간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후에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할까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는 침사지와 방수포 설치 등 추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2년 동안 관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또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넘어서가지고. 주민들은 3년 전부터 피해를 호소했지만 밀양시는 최근에서야 산성 폐수의 수질 검사를 의뢰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K 이형관입니다.